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지금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요 얘기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한다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더 재밌습니다. 아, 사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약간 웃음거리가 된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얘기 나왔던 우리 영원한 우리 우주 대스타, 김남국 의원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은 뭐 지금 뭐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이번에 날라갔고, 전 의원, 전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날라갔고, 윤미향 의원도 곧 날라갈 거고. 근데 임기는 채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뭐 지금 뭐 별 공천은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최강욱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최강욱 의원 이번에 대법원 가서 뭐 당연히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이제 날라갔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때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옆에서 같이 나오면서. 의원직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 배지가 거추장스럽다고 그랬어요. 배지가 거추장스럽다. 우리 짤짤이 형. 근데 내가 이게 얼마나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때 민주당 쪽 패널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도 너무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 최강욱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지만 대법원 뭐 최강욱도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아쉽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 체계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럼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어떤 게 확정, 그러니까 사실심에서는 확정이 돼요. 이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단 말이야. 대법원에서 이 사실관계 못 건드려.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뭐냐면 조국 아들은 인턴 안 했다. 이거 확정.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인턴 안 했는데 인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 확정. 그리고 요 증 인턴 허위 인턴 증명서가 정경심이 이거 좀 치워줘. 김경노 같은 요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도 확정. 그래서 못 건드려요. 이제 사실관계를 못 바꾼단 말이야. 근데 최강욱 의원이 뭘 문제 삼은 거냐면 요 안에 있었던 거, 요 안에 있었던 거, 요거 여기서 나오게 한 요거 저 원래 정경심 그 사람 거잖아. 그럼 정경심이 거기 압수수색할 때 봐야 되는데 그 김경노가 봤으니까 무효.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 미안, 형이 바람피다 걸렸어. 불륜하다 걸렸단 말이야. 와이프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모텔에 호텔에 들어간 것까지 사실 호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됐어. 근데 그걸 착각 찍었어, 형. 호텔에 들어가는 거를. 그 사진 무효. 이거 한 거야. 이게 뭐가 억울하냐고. 이게 뭐가 억울해. 아, 이게 진짜 화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3심은 법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를 들어서 요 압수수색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만 따질 수 있는 거지 사실관계를 못 건드려. 그 정도 되면 항소심 끝나고 의원직 뭐 좋아, 거추장스럽다며. 내가 던졌어야지. 어차피 비례로 쉽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바로 잡지 못, 대법원은 바로 못 잡아. 그리고 내가 지금 김명수 대법원 이제 곧 그만두실 거지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거 전원합의체 열었잖아요. 네. 그럼 전원합의체가 왜 열릴까?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 소위에서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사실관계 확정됐는데 건드릴 거 없네, 끝? 이러면 돼요. 며칠이면 돼. 근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전부 다 모여서 뭘 하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전원합의체가 열린 게 개코미디냐면, 이래서 이런 거예요. 전원합의체가 열릴 때는 예전에 뭐 이혼소송 같은 거 할 때 유책주의 파탄주의 기억나죠? 그러니까 바람핀 놈이 이혼 청구하는 건 안 받아줘, 이게 유책주의고, 바람핀 놈이 청구해도 야 부부관계 파탄 났으면 헤어지게 하는 게 맞지. 파탄주의. 요 판례를 바꿀까 말까 해서 이 몇십 년 동안 왔던 거를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열었다가 안 바뀐 거예요. 유책주의가 유지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 거 왜 전원합의체가 열린 거냐면 정경심 재판에서 똑같은 얘기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정경심 참여 안 해도 정경심이 나 이거 빨리 치워. 야 경록아 이거 빨리 치워. 근데 김경록만 참여했으면 끝. 이거는 이것까지 위법하다고 해버리면 검찰 수사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 불과 얼마 전인지 얼마 아세요? 안 됐잖아. 1년도 안 됐어. 그럼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되네. 1년 전 거를
또 바꿀까 말까 하면서 전화 비치려 온 거예요. 야, 김명수 진짜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한 4일 남았는데 24일에 관두지 않나요?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열린 게 맛이 가는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1년 전에 본인들이 판단했던 거를 그거 압수수색 할 때 정경심 그 포렌식 할 때 안 들어와도 김경록이 냈으면 이거는 관리 처분 건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어요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1년 만에 바꿀까 말까 고민하겠다고. 아. 이것 때문에 전원합의체 열린 거라니까. 그래서 좀 성급한 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선물 주고 간다. 아, 근데 선물은 도저히 줄 수가 없지. 도저히 줄 수가 시간을 없다. 끌어준 거예요. 이거 그냥 소위에서 끝내면 될 거를 전압까지 왔으니까 전압 때문에 요 1년 전에 했던 그대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1년 몇 개를 끌었잖아.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열받네. 이거는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압이 열린 과정까지를 알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이걸 도와준 대법원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박제돼서 결국은 다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재판의 비밀입니다. 그래놓고선 김의겸. 그러니까 바람피다가 걸렸는데 그것까지 다 확인됐는데 그 사진 찍은 거 그 사진 그거 증거 쓰면 안 돼요. 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보통 대법원이면 병신 이래야 될 건데 야 전함 열어서 저 불륜 사진 찍힌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시 판단해보자. 이게 불과 작년에 우리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거지만 시간 끌어줘야 되거든. 이거 해요. 살짝 생각해보니까 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괄호 열고.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 편 최대한 버티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밖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형 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 안 해요. 네. 그래 왔어. 네. 법원 판단만큼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걸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거 이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열어서 좆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강욱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이거 압수수색 이제 포렌식 과정에 참여 안 한 거 합법이라고 했잖아. 이제 더 못 건드리거든. 조국? 그렇지. 아, 또 나오네. 여기서 엿된 게 진짜 본의 아니게 조국이 그렇게 됐어요.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 아저씨는 그러면 어떡해.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는 이제는 전원합의체로까지 해서 이제 확정이 됐잖아. 또 못하지. 이제 이거 더 이상 뭐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은 100% 유죄입니다. 이제 100%네. 100%가 됐고 나 그래서 어제 며칠 전인가 정경심 보석이 아니라 그 가석방 됐잖아. 난 그걸 딱 보고 형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석방으로 풀어준다? 아니 그게 뭐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내년 6월까지더라고. 그렇지. 징역 4년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한 70% 이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70% 이상 살았다고 다 안 해줘요. 한 80%가 80%도 넘네. 그렇지. 근데 이제 나는 이걸 뭐라고 읽었냐면 조국의 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보내고 조국. 왜냐하면 부부 둘 다 조국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했잖아요. 어?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이제 머지 않았어. 조국 전 장관 이제 항소심 결정 나오면 야, 또 그렇게 되는구나. 부인이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면 룸이 열리죠. 네, 네. 아, 이거 내가 너무 잔인한가? 아니요. 딸은 계속 그 정신에도 유튜브 하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살 사람은 다 살아요. 일단 항소심에서 야, 또 그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가석방돼서 와이프가 나가면 더 확률이 높아지지. 법정 구속이지. 부인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뭐 인정에 호소할 게 없네. 법정 구속이에요 이제. 여기서 법정 구속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리고 대법원 가서 이게 이런 거예요. 봐. 아까 내가 최강욱 사례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최강욱 의원이 그거 갖고 말도 안 되게 뭐 해가지고 1년 몇 개 끊었잖아. 조국 장관도 본인이 형사소송 교수라 잘할 거야. 사실관계 확정 끝. 더 이상 못 다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이런 거 하면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긴 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대법원에 다툴 게 없어요. 이번에 또 심지어 최강욱 때문에 그 전원 합의체까지 열려가지고 또 한 번 더 했어. 어. 도장을 두 번 찍었네. 어. 이제 다툴 수가 없어. 그럼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럼 항소심에서도 꼬린이지. 아. 대법원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이 최강욱으로 해서 나비 효과로 조국이 지금 바보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았다가 이것 때문에 조국 장관 지금 완전히 엿된 거야. 그럼 만약에 지난 대선 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이게 다 노골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야,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아. 아니 이재명은 자기한테 자기 골을 안 넣겠지. 그렇지. 그것만 생각해도.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건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도 법원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 최강욱은 그래서 만약에 전원합의체 통해서 작년에 그 정경심 그거는 이번에 판례 바꾸지 뭐. 그거 압수수색 불법 이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조국 전 장관도 영향을 받고 그거 불법이잖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법이라는데 그러면 그 PC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없는 거지 그냥. 그렇지. PC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야. 재판을 못 쓰지. 근데 이제 그 PC가 통째로 괜찮다는 게 확인됐어. 이번에 그러니까 전압에서. 그 증거에 대한 관리 주권이 뭐 없고 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이 없었다는 형 걸로. PC를 형 PC에 그 안에 저기 막 바람피게 막 미안 하여튼 바람피게 다 있어. 그냥 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이 나한테 던져서 야 빨리 이거 없애. 근데 내가 아 안 되겠다. 그리고 검찰 갖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럼 이제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이 안에 뭐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할 때 내가 없었다는 참여할 거잖아. 절차가 필요하거든. 형은 나 줬잖아. 저거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일로 권한을 준 거잖아. 어어어. 아 그게 인정됐다 이거죠. 그렇지. 형이 나한테 빨리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 안 되겠다. 나 이 검사 이거 다 불어야지.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형이 야 그거 내가 참여 안 했으니까 무효.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형이 나한테 치우라 그랬는데. 내가 나 부끄럽지. 그렇지.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윤미향 이제 목이도 막 이제 목소리 막 쉬려고 그래 열받아서. 자 우리 저 잠깐 저 우리 댓글 좀 읽고 갈게요. 조금만 위에 네 아 그래 헤이킴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님 사또도 높습니다. 딱 2방 정도가 맞는 유튜버의 처음 슈퍼챗. 오 네 애니님이 유튜브에 처음 슈퍼챗 쏘셨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잔칫날 두 분 논평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님 감사드리고요. KJ님 정청래 당대표 제발.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얘기를 아까 들어보니까 매우 높아 있다니까. 보여서. 그 다음에 윤미향. 윤미향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못 밝혀요. 아 네 진짜 이거 아니 법률심이라는 개념만 하면 못 밝혀. 그러니까 사실심 법률심을 모르겠죠. 아,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데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정말 내가 그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면 변호사들하고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 이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심 유죄, 2심 무죄. 1심 무죄, 2심 유죄. 이 중에서 대법원에서 뭐가 유죄가 많을까요? 2심.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1심, 2심이 달라졌으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될까? 아, 3세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거야. 그건 아니지. 3세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세판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2심 법원에 왜 고등자를 붙여? 그렇지. 그래서 1심,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정말 좆되는 케이스. 죄송합니다. 오늘 욕이 많이 나온다. 좆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1심에서 무죄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막 이제 막 잘 됐어. 막 이제 어깨 으쓱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잖아. 우리 그냥 좆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잖아. 여기 그대로 가는 거네.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럼 이게 바뀐 거네. 그럼 무죄예요 그냥. 사실관계가. 그렇지. 그럼 항소심 무죄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야. 안 좋게 바뀌었다는 거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항소심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윤미향 아줌마. 윤미향 아줌마도 엿된 겁니다. 뭐 근데 그 사람은 뭐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또 이번에 나와서 뭐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저기 뭐 정의연과 뭐 여기를 욕보이는 겁니다. 30년 뭐 활동을 뭐 먹칠했다. 뭐 먹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하잖아. 우리 이재명 저 대표가 저거 저기 미안하다 그랬잖아. 사과했잖아요. 저도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도 속았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뭐 근데 그때 막 그래서 윤명원 편든 사람들 지금 왜 아무 말도 안 해?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가요. 가공의 투쟁 대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바이러스라니까요. 이 생태 그걸 미안해요. 괜찮아. 숙주가 있어야 살아요. 숙주가 있어야 그러니까 산다. 타도 대상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법원에서 타도 대상이 야 없어.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그래도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만들어. 과거에 잘못한 얘기는 난 잊어버렸어. 몰라. 다 그래요. 윤관석 봐요. 윤관석. 법원 가서는 대박인데. 근데 더 웃겨. 100만 원만 있었대잖아. 나 그게 제일 웃겼어요. 인정을 하는데 300만 봉투 하나에 300이었고 100이었다. 그러면 200을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잖아. 200은 누가 빙당 친 거야 그러면? 기껏 생각한 게 액수를 줄이자 아니에요. 와, 진짜. 내가 그거 보고서는 진짜 대단하다. 그 요새 200을 중간에 누가 슈킹 쳤다는 거네. 뭐 그 얘기로 몰고 가거나 강내고 봐요. 이거 책임은 연기령이 져야 되는데요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런데 송영길 대표 연기령이 져야죠. 송영길 대표 검찰청 주변에도 안 나와. 조사해달라고 그러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조사해달라고 그러더니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야. 이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야. 미안하단 말도 안 해. 그렇지.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 라디오를 나왔는데 뭐 전직 의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식하는데 영장 쳤다고 조롱한다고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인간미가 있으려면요.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앞에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한테 인간미를 요구하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치. 예를 들었더니 대답을 못하지. 못하지. 뭐 못하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대. 자꾸 확인을 하시더라고.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날. 근데 형 요즘에 이 멘트가 좋아요 아주. 아니 좀 이제 못 참겠어요. 한 2년 참았더니 그치. 난 저는 저 성질이 좀 나쁜 애인가 봐요. 더 못 참겠어 이제는. 어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나오더라고. 자 우리 윤미향 의원권은 자 저 1심에서 1,718만 원이었다가 8천만 원 됐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예, 네.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윤미향 의원도 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뭐 이상한 그 도그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의원 끝났죠. 지금. 끝났죠. 사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은 내가 보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임기 마치고 싶습니다예요. 마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얼마 걸려요 이게? 뭐 해봐야 뭐 좀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3개월은 아무리 빨라야. 3개월? 3, 4개월?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냥 막판에 조금 못하는 정도? 그래서 뭐 한 달짜리 국회의원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뭐 헌정의 회원 늘어나겠네. 지금 일단은 뭐 윤명원 뭐 일단 요거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난 진짜 이 돈 봉투를 보면서 민주당 그 또 거기에 그 각자 도생하는 거 보면서 정말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윤관석 의원의 그 저 100만 원은 너무 웃겨갖고 그게 핵심이야. 100만 원 다 인정한다고. 노웅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노웅래 의원도 뭐 100% 기가 막혀요. 노웅래 의원. 그렇지. 저 지켜볼 게 많아요. 진짜 아유 그 법정을 다 갈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송영길 대표를 왜 안 와? 그 검찰 빨리 가겠다 그러더니 요즘에 코빼기도 안 붙이네. 생쇼 하더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분은 강대호 감사가 이제 그 형이 가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해버려가지고. 이 순위가 낮아요. 별로 그렇게 더 위에 위급이 많아 재판 관련해서는. 좀 많이 까먹어 그 사람들이 그지. 아 이제 뭐 잘 몰라요. 아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0을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빨리 200 찾아야지. 그리고 봐요 결국 다 하나하나씩 기소합니다. 돈 받은 의원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주 테스트 안 빠지죠. 그 봐봐 저기 100만 원씩만 들어있었다는 거잖아. 그 100만 원씩 들어있는 거라도 다 줬잖아 누구한테. 그 수사가 더 되지. 야, 200을 그럼 뺐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막 계속 그럼 기소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로 공천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정신 승리하면서 아 우리는 저 뭐냐 독재 검찰의 기소를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다 공천을 했어. 그래서 몇 명이 됐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야 그거 200만 원 찾기 프로젝트도 해야겠네 지금. 그러니까 인간 자 아저씨가 누가 슈킹한 거야 그러면. 뒤끝 장렬인 거지. 그렇지.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완전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200만 원 슈킹이 뭐, 뭔가 있다. 있는 것 같아. 아, 이정근이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 아, 누군가 슈킹한 뭐, 거를.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200만 원 빠진 거에 사연이 어. 있는 것 같아. 아, 하긴 그 그냥 뜬금포로 200만 원 어, 빠졌다. 아니 뭐, 그게 그렇지. 제가 변호사 아니라 모르지만 어. 봉투에 300만 원 있는 거 20개 돌린 거랑 어. 100만 원 있는 거 20개 돌린 거가 형량의 차이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 그치. 물귀신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진짜 억울한가? 어, 난 억울하거든. 미치고, 이게 나한테 100만 원밖에 안 왔는데 지금. 야, 누가... 근데 나, 아니, 나 미안한데 내가 사실 받은 어. 거는 100만 원이야. 근데 어.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한 것 같아. 야, 우리 그럼 또... 누구냐? 200만 원을 200만 원에 30개 국회 한 6천 되는데. 6천이 2천으로 줄은 거라니까. 어, 야, 요거 재밌네. 200, 200, 200만 원 찾기. 그러니까 불... 이 방송이 잘못하는 거 이거 한 시간 갖고 안 돼요. 너 그러잖아 맨날. 이게 뭐야 다 끝났어. 그렇지. 또. 벌써 끝났어. 와, 한 시간 10분 됐다 우리. 야 오늘 진짜 그 네. 2주 뒤에 200만 원 행방까지 한번 해볼까? 아마 뭐 나올 것 같아. 너 나올 것 같아. 기사가 나올 것 같아. 어, 이재명 대표 때 좀 묻혔는데 200만 원 행방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